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 반반 케이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뭐 이 케이크가 싸 보이지만 그 뭐 싸다고 볼 수도 있고 뭐 한 23,000원 정도 하는데요. 저도 이 케이크를 누가 이렇게 제공해 줘서 찍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찍는 거기 때문에 제가 취미로 이렇게 찍는데요. 오늘 이 케이크는 치즈가 반한 티라미수라고 하는 타이틀 제목이 붙어 있어요. 이게 반반 되어 있는데요. 이 반쪽은 치즈, 반쪽은 티라미수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. 또 이쪽에 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반씩인데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걷어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요게 이제 반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도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반반인데 반은 치즈 또 반은 티라미수. 중앙에 또 나눠져 있고요. 또 커버가 중앙에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따로따로 먹기도 좋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촉촉한 이 화이트 스펀지, 여기 화이트 스펀지인데 아주 부드러운 수플레 치즈가 여기에 있고 잘 어우러져 있고 또 치즈 케이크와 촉촉한 그런 초코 스펀지, 이렇게 초코 스펀지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모카 스펀지 사이에 부드러운 이 마스카포네 치즈크림이 잘 어울려져 있어서 티라미수 케이크가 이루어진 겁니다. 그래서 이 중앙에도 보면 이쪽 중간에도 보면 치즈 그 수플레가 있고요. 또 화이트 스펀지 같은 빵들이 있죠. 또 반면 이쪽에 치즈나 티라미수 쪽에는 또 초코 스펀지, 또 마스카포네 크림 치즈, 또 모카 스펀지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. 영양 성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게 올 초에 새로운 신제품인데 1월 달에 출시가 해서 이 케이크 하나에 두 가지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이 반반 케이크, 치즈가 반한 티라미슈, 그래서 이 반반 케이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참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기도 하고요. 작으면서도 그렇게 뭐 작다고 볼 수도 없고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중간 정도의 케이크, 한 23,000원 정도 케이크인데 참 재미있게 잘 됐네요. 이쪽에도 보면 글자도 있고요. 이렇게 딸기가 아주 싱싱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오늘 방금 구입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뭐 데코레이션으로 한 것 같고 아주 부드럽게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. 이제 가족이 함께 즐기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치즈가 반한 티라미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